조선시대 정조의 왕비와 후궁들. 효양후 김씨는 조선 제22대왕 정조의 왕비로 아버지는 청원부원군 김신묵이며 어머니는 당성보부인 홍씨였습니다. 그녀는 1753년 음력 12월 13일에 가해방사저에서 태어났으며 천성이 인자하여 효성스럽고 공순하고 검소하고 효심이 깊어 어떤 아이가 자라난 풀을 뽑고 있는 것을 말릴 정도로 심성이 고왔다고 합니다. 한중록에 의하면 영조는 윤두경의 딸을, 사도세자는 김시묵의 딸을 마음에 들어했지만 최종적으로 김시묵의 딸인 효양후가 왕세순빈의 간택이 됩니다. 당시 효양후가 정조의 배필이 된 까닭은 그녀가 현종비 명성왕후의 친정 집안인 청풍 김씨라는 것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명성왕후가 숙종을 낳았듯이 효양후가 정조의 배필이 되어 후손을 낳기를 바라는 영조의 뜻이었습니다. 이후 효양후는 구세인 1761년 삼간택을 거쳐 별궁으로 들어갔으나 곧바로 천연두로 알아 이듬해인 1762년 2월 2일 10세에 한 살 연상의 왕세손 이상과 가래를 올려 세손밀이 됩니다. 하지만 혼례를 치른 지 4개월 만인 윤 5월 21일 시아버지인 사도세자가 영조에 의해 뒤주에 갇혀 사망하는 비극이 발생합니다. 영조는 이때 해경홍 씨와 세손빈 효양후에게 제각기 친정으로 가라고 명하였으나 그녀는 자신의 친정으로 가지 않고 시어머니와 함께 있기를 원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드린 영조는 세손빈을 매우 어여삐 여겨 해경홍 씨의 친정으로 같이 가라고 허락하였는데 얼마 안 되어 다시 이꺼라라고 명합니다. 이때 효양후는 어린아이로 어려운 상황을 맞이했지만 차분하고 조신하여 올바른 행동을 하였기에 영조의 마음을 사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 1776년 남편 정조가 왕으로 즉위하자 그녀는 왕세순빈에서 왕비에 오르게 됩니다. 효양후는 효심이 깊었기에 시어머니인 해경홍 씨와 의부씨 할머니인 정순왕후 김씨를 극진히 모셨고 신우이인 청영공주 청성군주와의 우애도 대단했습니다. 해경홍 씨가 병석에서 일어나지 못했을 때 약시중과 반찬의 맛을 보는 일을 할 정도로 살이 깊었던 효양후는 시고모인 화한홍주가 그녀를 몹시 괴롭히고 정조와의 사이를 갈라놓기에 온갖 이간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왕후는 옹주에게 끝까지 예를 갖췄다고 합니다. 이후 1787년 효양후가 임신을 하자 정조는 매우 기뻐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해 9월 18일 그녀의 출산을 위한 산실청을 설치했지만 1년이 넘도록 아이를 낳지 못했고 결국 1788년 12월 30일 산실청을 철수하게 됩니다. 이렇게 산실청이 1년 넘게 지속되었으나 어디에도 출산 기록이 없는 것을 볼 때 효양후는 왕비로서 임신을 해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상상 임신을 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결국 효양후는 안타깝게도 후사를 낳지 못하게 되었고 이에 정조는 후궁 소생인 문효세자와 순조를 효양후에게 입적하게 됩니다. 한편 정조가 유일하게 스스로 선택한 후궁인 의빈성 씨는 효양후로부터 특별한 친애를 받았습니다. 정조가 직접 쓴 어제의빈 묘지명에 따르면 처음 정조가 의빈성 씨에게 승은을 내리려고 했을 때 당시 궁녀였던 의빈성 씨는 효양후가 아직 임신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거절했다고 합니다. 또한 의빈성 씨는 죽기 전날에도 왕비를 걱정하며 앞으로는 효양후 처수에 들러 아들을 낳을 것을 간청했다고 하는데 이러한 의빈이 죽게 되자 효양후의 울음은 형제를 잃고 근심하는 것과 다름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천사배우였던 효양후는 심지어 자기 것을 챙기지 않기로 유명했습니다. 특히 그녀는 친정 가문이 자신의 권력에 기대어 부귀 영화를 꾀하지 않을까 늘 걱정을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효양후의 의지로 인해 그녀의 친정 식구들은 밖에 나가서 거의 티를 내지 않아 그들이 왕실 외척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처럼 효양후는 남에게는 한없이 관대하면서도 자신과 자신의 주변 사람들에게는 한없이 엄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에게 효양후 외에는 달리 존호가 없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었습니다. 효양후 생전에 여러 차례에 걸쳐 존호를 올리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번번이 그녀는 존호를 거절했고 우리가 알고 있는 효의양후란 명칭도 그녀가 죽은 뒤에 붙여진 시호일 뿐이었습니다. 이렇게 개혁군주 정조의 뒤에서 소리 없이 내조를 한 그녀로 인해 정조의 치세는 더욱더 빛이 나게 됩니다. 세월이 흘러 1800년 정조가 승하하고 법적 아들인 순조가 왕위에 오르자
그녀는 왕 대비에 오르게 됩니다. 이후 효양후는 순조의 배려를 받으며 노후를 편안히 보내다가 1821년 3월 9일 69세의 나이로 창경궁 작연전에서 승하하게 됩니다. 1821년 3월 17일 순조는 그녀의 시효를 효유로 내리고 현룡원 해자연에 장사를 지냈으며 풍수지리 문제로 같은 해 9월 13일에 정조의 권능을 현위치로 이장하면서 합장을 하게 됩니다. 조선 제22대왕 정조의 후궁이었던 의빈성 씨는 정조의 유리한 승은후궁으로 문효세자의 생모였습니다. 의빈성 씨 아버지 성윤우는 정조의 외할아버지인 홍봉환의 청직이었으며 그녀는 아버지 영향을 받아 1762년 해경궁 홍씨 처소에 궁녀로 입궁하게 됩니다. 해경궁 홍씨는 성씨를 거두어 곁에 두고 친히 길렀습니다. 그리고 이에 어린 정조와 효유양후가 가래를 울렸고 정조의 아버지인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혀 죽는 비극 이모아변이 일어납니다. 남편 사도세자를 잃고 힘겨운 시간을 보내야 했던 해경궁 홍씨는 살얼음판 같은 정국에서 세 자녀 정조, 청영공주, 청성공주를 키워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성씨를 친히 길렀다는 점은 그녀가 성씨를 얼마나 아꼈는지 추측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시간이 흘러 1766년 당시 세손이던 정조는 마음에 두고 있던 의빈성씨에게 승은을 내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의빈성씨는 울면서 효유양후가 아직 아이를 낳고 기르지 못하여 감히 승은을 받을 수 없다고 목숨을 걸고 간언을 하게 됩니다. 당시 궁녀가 승은을 거부하는 일은 죽음으로써 죄값을 치러야 할 큰 죄였지만 정조는 성씨의 뜻을 받아들이고 더는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정조는 15년 만에 다시 의빈성씨에게 승은을 내리기로 합니다. 하지만 성씨는 이번에도 사양을 했고 이에 정조는 그녀의 시종을 크게 꾸짖고 벌을 주게 됩니다. 물론 이번에도 그녀에게 죄를 직접 추궁하지 않았으며 이러한 정조의 진심을 한 의빈성씨는 마침내 왕의 승은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정조가 지은 어제 의빈 묘지명에는 지금까지 의빈을 후궁에 반열해 둔 지 20년이다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조는 의빈에게 처음 승은을 내리려고 했다가 거절당했을 때부터 쭉 의빈을 마음에 두고 후궁의 대우를 한 것입니다. 의빈성 씨는 정조가 평생 동안 유일하게 자의적으로 선택하고 사랑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빈성 씨는 드디어 정조의 처다들인 문효세자를 낳게 되고 왕손이 귀한 왕가에서 세자를 낳았기에 그녀는 왕실의 큰 사랑을 받게 됩니다. 결국 의빈성 씨는 1782년 세자를 낳고 그 공으로 정삼품 소용을 거쳐 정일품 의빈이 되었으며 1784년 옹주까지 낳게 되며 정조와 의빈성 씨는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행복은 얼마 가지 못하고 불행이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축복 속에서 태어난 옹주가 2개월도 안 돼서 죽게 되고 2년 후에는 문효세자가 홍역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만약에 이때 문효세자가 죽지 않았다면 정조 사후 장성한 왕이 되어 정조의 정책을 계승하면서 조선을 막장으로 몰고 간 세조 정책의 폐해를 막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후 의빈성 씨는 자식들의 죽음으로 상심의 난을 보내다가 문효세자가 죽은 그 해를 넘기지 못하고 셋째를 가진 만삭의 몸 상태에서 창덕궁 중의당에서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녀의 나이 34세의 젊은 나이였습니다. 정조는 사랑하는 의빈성 씨를 떠나보내며 애절한 마음으로 어제 의빈 묘지명, 묘표, 치제제문, 비문을 남기게 됩니다. 수빈 박 씨는 제22대왕 정조의 네 번째 후궁이자 마지막 간택 후궁으로 좌천성 박준원의 딸이었으며 어머니는 원주원 씨였습니다. 정조는 유달리 자식복이 없었다고 합니다. 정비인 효유양후 사이엔 아예 소생을 보지 못했고 가장 아끼던 후궁인 의빈성 씨 사이에서 문효세자가 태어났지만 겨우 5살의 나이에 홍역으로 요절하게 됩니다. 또한 그의 의빈성 씨마저도 만삭의 몸으로 죽게 되는 아픔을 겪게 되면서 왕은 한없이 슬퍼했고 왕실 어른들은 애가 탔다고 합니다. 임금이 후사 없이 타계해버리면 나라의 분란이 발생한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영조의 사위이자 화평홍주의 부마였던 금성이 박명원이 나서서 여러 달 동안 정조를 설득한 끝에 새로운 후궁을 들이기로 결정합니다. 하지만 박명원이 후궁으로 염두에 두었던 사촌조카 집안에서 간택을 반대하게 되면서
박명호는 예상치도 못하게 난처한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쯤 같은 반란막 시인 친척 박준원이 박명호를 찾아오게 됩니다. 경기도 여주에서 살던 박준원은 큰 홍수로 인해 가재도구 일체가 물에 떠내려가고 빈털터리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이렇듯 어려움을 겪던 박준원은 인품이 고하다고 소문난 일간 친척 박명호를 떠올리고 그 길로 그의 집을 방문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박준원의 사정을 듣던 박명호는 마침 그에게 홍수로 인해 파혼한 셋째 딸이 있는 것을 알게 되고 이에 반색하며 박준원에게 그의 셋째 딸을 주상의 후궁으로 들이자고 설득하게 됩니다. 박준원 역시 이 결정에 흔쾌히 동의하게 되면서 그의 딸은 후궁 간택 후보로 올라가게 되는데 그녀가 바로 수빈 박씨입니다. 박씨는 1787년 삼간택을 거쳐 입궁을 한 후 곧바로 빈으로 책봉되어 가례를 행하게 되는데 이때 정조의 나이는 36세, 수빈 박씨는 18세였습니다. 정조도 간택되는 공이 세도가의 자식이 아니라 가난한 집안의 딸이란 사실에 안도했습니다. 수빈 박씨는 후궁이 된 후에도 명문가 반남 박씨 여식답게 처녀 시절 검소한 생활을 잊지 않고 사치를 멀리했으며 어진 성품과 조신한 행동으로 왕대비 정순왕후, 효희왕후, 혜경호 씨를 잘 모시니 왕실의 복동이라 소문이 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1790년 수빈 박씨는 고대하던 원자를 낳게 되는데 바로 이가 제23대왕 순조입니다. 또한 그녀는 3년 후 숙소원 홍주를 낳으면서 슬하의 일남 일녀를 두고 행복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수빈 박씨는 초심을 잃지 않았고 궁녀들이 의복을 만드는데 작은 천 조각 하나라도 버리지 못하게 할 정도로 절약했습니다. 또한 아들이 세자로 책봉된 후 아첨한 무리들이 그녀에게 귀종품을 진상하자 의금부에 잡혀가게 한 일이 있을 정도로 주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었다고 합니다. 정조도 이런 수빈 박씨에게 현민이라는 애칭을 부르며 총애했고 그녀의 친정에 손수 손편지로 안부 인사를 전할 정도로 각별했습니다. 이후 시간이 흘러 1800년 남편 정조가 승하하게 되고 아들인 순조가 11세에 보위에 오르게 됩니다. 이때 수빈 박씨는 조선시대 유일하게 자기 아들이 왕이 된 걸 지켜본 후궁이 됩니다. 그녀는 아들 순조가 왕위에 오르고 나서도 대왕대비 정순왕후와 왕대비 효희왕후, 혜경호 홍씨에게 변함없이 하루 세 차례 문안드리는 정성을 보입니다. 수빈 박씨는 가난한 선비의 딸이었지만 하늘이 맺어준 인연으로 정조의 후궁이자 왕의 어머니로 살다가 1822년 창덕궁 복용당에서 53세의 병환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사후 그녀에게는 행실이 중예에 드러남을 현이라 하고 덕을 베풀고 으름을 간직함을 목이라 하는 현목수빈이란 시호가 붙게 됩니다. 아들인 순조는 어머니인 수빈 박씨가 왕비가 아님에도 그의 준하는 예로 장례를 치르고 싶어 했으며 장례가 끝난 뒤에도 3년 동안 흰옷을 입었는데 반대한 사람은 죄다 유배를 보냈다고 합니다. 사람이 유하고 국정에 큰 의지가 없던 순조가 거의 유일하게 강한 의지를 보이던 부분이었습니다. 원빈홍 씨는 조선 제22대왕인 정조의 후궁이자 첫 번째 간택 후궁으로 정조 즉위 초기에 최고의 권력을 가졌던 홍고경의 여동생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녀는 전라도 관찰사 홍창한의 손녀이자 호조 참판 홍낙춘의 딸이었으며 정조의 어머니인 혜경홍 씨와 같은 풍산홍 씨였지만 11촌 고모와 조카 관계의 먼 친척이었습니다. 1778년 정조의 정비 효희왕후에게서 자식이 없자 이를 우려한 대왕대비 정순왕후는 왕실의 후사를 잇기 위해 간택을 명하였고 이에 정조의 총애를 받던 신하인 홍구경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여동생 홍씨를 후궁에 오르게 합니다. 이러한 온밀홍씨는 조선 역사상 삼간택과 가례의 절차를 거쳐 처음부터 빈으로 입국한 최초의 후궁으로 13세가 되던 1778년에 입궐하여 원빈에 봉해집니다. 그녀는 궁에 들어올 때 정조의 정비였던 효희왕후가 생존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비를 맞아들 때의 가례를 치렀을 뿐 아니라 약방과 조정의 문안을 받았으며 빈호에도 정실을 뜻하는 으뜸 원자를 써서 왕비인 효희왕후의 심기를 건드리게 됩니다. 이렇게 원빈홍 씨는 성대한 예식을 치르며 원빈의 작호와 숙창궁의 궁호를 받고 입궐하였으나 1778년 5월 7일 안타깝게도 궁에 들어온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창덕궁 양식함에서 14세의 나이에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원빈홍 씨가 죽자 단명한 후궁에게는 이례적으로 명나라 비빈의 예에 따라 시호를 인숙, 궁호를 효희,
원호를 인명이라 추증하고 삼도감을 설치했으며 정조는 그녀의 행장을 직접 지어 어제 인숙 원빈행장을 남기게 됩니다. 이에 대한 조선왕조실록 사관의 기록은 원빈홍씨의 오빠인 홍구경의 방자함이 날로 극심해 온 조정이 그 뜻을 거스르지 못했다고 비판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조세자의 정실이자 정조의 어머니인 혜경궁 홍씨가 쓴 한족록에 의하면 홍구경이 여동생 원빈홍씨가 죽자 그 배후로 정조의 정비인 효양호 김씨를 의심하여 그녀와 대립했으며 왕비의 나인들을 혹독하게 고문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물론 야사적인 성격이 강한 한족록은 사료로서 정확한 근거가 될 수 없지만 홍구경의 무리한 행동들이 왕실의 반감을 샀던 것으로 보아 이것이 글에 고스란히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정조의 뜻으로 홍구경은 실각하게 되었고 2년 후인 1781년 그가 세상을 떠나게 되자 조정 대신들은 원빈홍씨가 후사도 없이 일찍 죽었는데 빈자가 원호를 준 것은 부당하다며 삭탈을 요청하게 됩니다. 이는 본래 원은 왕세자, 왕세자빈, 그리고 차기공황을 낳은 후궁의 묘소를 일컫는 단어인데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 원빈이 원호를 받았던 것은 예법이 어긋난다는 조정의 여론이었습니다. 결국 1786년 11월 인명원과 효유궁의 이름은 없어지고 그녀의 묘소는 원빈묘로 강등이 됩니다. 이러한 원빈홍씨의 무덤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동에 있었으나 1946년에 고려대학교에 매입되면서 1950년 6월 13일 지금의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은당동 서삼릉 경내 후궁묘역으로 이장이 되었고 현재 고려대학교에서는 그녀의 무덤이 있던 곳을 애기릉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화빈윤씨는 조선 제22대왕 정조의 두 번째 간택후궁으로 본관은 남원이며 판관 윤창윤의 딸이었습니다. 1780년 정조의 정비 효양호에게는 소생이 없었고 첫 번째 후궁인 원빈홍씨마저 간택된 지 1년도 안 되어 자식 없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자 1780년 2월 21일 왕실의 어른인 대왕대비 정순왕 우임씨가 후궁 간택을 청하게 됩니다. 이에 전국적으로 간택령이 내려지면서 간택단자를 16세부터 18세까지 받으라고 명하였다가 대상이 매우 적자 15세부터 19세로 더 확대하여 실시하게 됩니다. 이렇게 상간택을 한 결과 1780년 3월 10일 화빈윤씨가 16세의 나이에 최종 간택되어 화빈의 비호와 경수의 궁호를 받고 입궁을 하게 됩니다. 이후 1781년 음력 1월 17일 화빈윤씨가 임신하여 산실청이 설치되었고 이로부터 10개월 뒤인 1781년 음력 11월 2일에 화빈의 해산을 기다리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나 출산을 했다는 사료는 존재하지 않으며 1782년 음력 9월 7일 정조가 가장 사랑했던 여인이라고 알려진 읍인성씨가 화빈윤씨의 입궁 이후 승은을 받고 아들을 낳으면서 정조가 비로소 아비라는 소리를 듣게 됐다 라고 표현한 것으로 보아 문효세자가 정조의 첫 아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록으로 미루어 보아 화빈윤씨는 상상 임신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화빈윤씨는 명문가에서 태어나 입궁하여 비호와 궁호를 받아 가래를 치르고 약 9개월 만에 임신까지 하는 등 탄탄대로를 걷는 듯 했지만 상상 임신이었기에 출산 예정 딸에 출산을 못했고 자신보다 12살이나 많은 승은상궁이 10개월 뒤에 아들을 낳은 것을 지켜보았기에 이런 상황들이 그녀를 견딜 수 없게 만들면서 이는 결국 질투심을 부르게 됩니다. 읍인성씨가 아이를 낳지 못한 효양호를 배려하는 모습으로 정조를 편안하게 만들었던 것과는 대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조선시대에서 여자가 투기하는 것, 특히 왕실 여자가 투기하는 것은 흠으로 간주되었고 결국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화빈윤씨는 따로 거처가 옮겨지게 됩니다. 이후 정조의 사랑을 받았던 읍인성씨와 그녀의 소생인 문효세자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되면서 수사를 위해 새로운 후궁인 수빈박씨가 간택이 됩니다. 만약 화빈윤씨가 투기를 부리지 않았더라면 당시 그녀의 나이 23세로 한창 임신을 할 수 있는 나이였고 정말 사랑했던 읍인성씨 외의 다른 후궁들을 후사를 두기 위한 목적으로 대한 정조의 성향으로 보았을 때 새 후궁을 간택하지 않고 아들을 얻기 위해 그녀를 가까이 했을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어렸던 화빈은 정비 효양호와 왕세자를 낳은 후궁을 투기하는 행동을 보이면서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이후 화빈윤씨는 독을 썼다는 의혹까지 연루되면서 실록에도 일체 등장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시어머니인 혜경홍씨가 쓴 한중록에도 정조의 다른 후궁들인 읍인, 원빈,
수빈만 언급되고 화빈은 한마디도 등장하지 않게 됩니다. 이는 어린 무녀 세자가 세상을 떠나게 되고 그의 세자의 친모인 의빈성 씨마저 임신 중 원인 모를 병으로 사망하게 되는데 이때 화빈 윤 씨의 외숙부 조 씨가 저주하고 독살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무녀 세자 사망의 배후를 성토하는 과정에서 조 씨가 화빈 윤 씨의 산실청을 30개월이나 주관하여 세자 책봉을 늦추려 한 정황이 밝혀졌고 무녀 세자 의빈성 씨에게 약을 잘못 올리겠다는 사실들이 나오게 됩니다. 물론 화빈 윤 씨가 직접적인 행동을 하였다는 증거가 없었기에 외숙부 조 씨가 유배를 가는 선에서 마무리되면서 그녀는 후궁의 지위만은 유지하게 됩니다. 이후 화빈은 역사에 등장하지 않은 채 숨죽여 살았던 것으로 보이며 이렇게 잊혀졌던 그녀는 정조와 수빈박 씨 아들인 순조 제의 중인 1824년 음력 1월 14일에 6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